네, 이번 시간은 2020년 1, 2회 통합 대기 환경 기사. 네, 두 번째 과목이죠. 연소공학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 기체 연료에 관해서 나왔네요.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찾으랍니다. 자, 우리 고체 있고 액체 있고 기체 있으면 기체 연료가 고체 액체보다 뭐가 좋나요? 연소성이 좋죠. 연소가 완전 연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연소성이 좋기 때문에 완전 연소되기 쉽고 공기 적게 들어가고 그다음 배출가스 뭐 매연 적게 나온다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대신에 뭐가 있나요? 네, 연소성은 좋은데 폭발 위험이 있고 저장이 곤란하더라. 요거를 정리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부하의 변동 범위가 크고 연소 조절이 용이한 편이다. 네, 연소성이 좋으니까 요거는 좋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게요. 천연가스는 자 요게 천연가스가 우리 기체연료 중에서도 자 LNG, 액화 천연가스, LPG, 액화 석유가스 요거 두 가지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두 가지 비교하는 것도 가끔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천연가스 LNG입니다. LNG는 전파 속도 크고 폭발 범위 커서 1차 공기를 적게 혼합하는 편이 유리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폭발 범위가 큰거 요거 보시면은요. 폭발 범위가 크다는 얘기는 연소도 그만큼 빨리 되지만 폭발의 위험도 큰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LNG랑 LPG. 자, 우리 LNG 보면은요, 여기 지금 보면은 착화점이 높아요. 그러니까 폭발 위험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착화점이 뭐예요? 연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점이죠. 그래서 얘는 연소시키기가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착화가 어렵기 때문에 폭발 범위가 작아서 이제 폭발 위험이 적은 거고요. 지금 LPG 같은 경우에는 연소화한이 낮다는 얘기는 누구보다, LNG보다 지금 착화점이 더 이제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소 화환이 낮기 때문에 훨씬 더 불을 이제 쉽게 연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화재 폭발 위험이 큽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은 LNG는요,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바닥에 이제 깔려요. 자, 그리고 주성분이 LNG는 메탄, 그다음에 LPG는 프로판과 부탄이라는 것도 같이 여러분 정리를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지금 LNG 설명이잖아요. 폭발 범위가 큰 거는 누구예요? LPG죠, LPG. 그래서 LPG이기 때문에 폭발 범위가 큰 거는 요거는 2번은 틀리게 됩니다. 다음 3번 볼게요. 액화 천연가스는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거 맞네요. 자, 그리고 일기압하에서 마이너스 168도씨 근처에서 액화 생겨서 대량 수송 및 저장하는 거. 요게 LNG가 되죠. 맞네요. 4번 볼게요. 액화 석유가스 LPG죠. LPG는 액체에서 기체로 될때 증발열이 90에서 100 정도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입니다. 22번 문제 볼게요. 자, LPG 또 나왔네요. LP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저장 시설비가 많이 든다. 자, 그다음 황성분이 적고 독성이 없다. 3번 비중이 공기보다 가볍고 이거 누구 얘기라 그랬어요? 메탄이 주성분인 LNG 얘기죠. 그죠? 그래서 비중이 LPG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23번 계산 문제. 네, 연료 이론 연소 온도 구하는 거네요. 자, 요거는 공식이 있죠. 이론 연소 온도 공식에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요게 뭐예요? 저위 발열량 5000 킬로칼로리 퍼 큐빅미터. 자, 그리고 G값은 뭐예요? 자, 요게 이론 연소 가스량이죠. 그래서 15. 그다음에 CP가 정압이에요. 그래서 정압 비열 0.35 킬로칼로리 퍼 큐빅미터 도시. 자, 그리고 요 T는 기준 온도예요. 지금 여기서는 0도시네요.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어차피 단위는 여러분 보니까 다 상쇄되죠? 단위는 다 맞기 때문에 숫자만 가지고 계산하시면 네, 952.38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1번.